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오늘 조사전담부서와 1급 조사관리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사법부처로서의 공정위 역할을 강조하면서 법집행 시스템을 혁신해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분리, 재편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조사전담부서는 사건 처리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